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보신 대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일본어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컨텐츠는 그 웅짱TV 초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뭐 그러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컨텐츠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지금 7년째 살고 있고 한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본계 기업에서 매일같이 일본어로 이 고객들을 상대하는 영업맨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일본에 7년쯤 살면은 당연히 일본을 잘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물며 저처럼 일본 여자친구를 만드세요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해요. 솔직히 제 일본어 실력은 대학교 때 저랑 비교해서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요 회화는 그때부터 곧자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르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장이 없다는 얘기가. 물론 일본에서 쓰는 비즈니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배웠지만은 그 외에 일상 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거의 문제없이 써왔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뭐 제자랑을 하려고 이 카메라를 켠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지금의 이 일본어 실력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썰을 풀려면은 무려 한 16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고1 때 얘긴데 그 도덕 시간에 그 학생들이 하도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하니까 그 갑자기 그 며칠 전에 봤다는 영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사실은 또 영화 오타쿠인데 그때 그 스토리를 듣고는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가게에 가서 아 여기서 아재 인증 나오죠. 비디오 가게를 뭐 어쨌든 비디오 가게에 가서 그 영화를 빌려서 그냥 본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의 얘기로 대충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비가 오는 날 새벽 1시에 거실에서 불 다 끄고 저 혼자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당시에 한국 영화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소재의 영화인데다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진짜 열댓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계기로 저는 일본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한 편씩 일본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렌탈료가 필요해서 걸어서 40분 걸리는 학교까지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버스비를 아껴서 비디오를 빌렸어요. 이걸 고1부터 고2까지 거의 뭐 2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 비디오 가게에 있는 일본 영화랑 영화는 다 보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 이후엔 그 일본의 예능 방송이라던가 뭐 극장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섭렵해 갔어요. 이런 고교 생활을 보낸 저는 뭐 자연스럽게 일본어 학과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제로 일본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바로 그 원어민 교수님이 계셨는데 과 환영회 술자리에서 그 선배가 저를 그 교수님께 인사를 시켜줬는데 이때가 저의 인생 첫 일본어 대화였습니다. 근데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그 표현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이때 교수님께서 아니 신입생이 어떻게 그렇게 일본어를 잘하냐고 라고 물어봐 주셨을 정도로.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저의 일본어 실력의 비결이 뭔지 대충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노출입니다. 매일같이 일본어에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매일같이 일본어에 접촉을 하세요. 매일같이 일본어와 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걸 1년 2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잘하는 자신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기초적인 공부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걸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풋을 많이 해놓으면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훨씬 이해가 빨리 됩니다. 아, 이게 그때 쓴 그 표현이구나 라고 말이죠. 뭐 일본에는 재밌는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있죠. 만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드라마 등등 정말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영화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영화가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깊게 알 수 있고 또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 예능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그 일본의 유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일본의 표현도 그 실제로 쓰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저는 스마프를 좋아했기 때문에 스마프가 출연하는 뭐 스마스마라던가 뭐 우타방이라던가 라는 프로를 뭐 진짜 첫방부터 막방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연예인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되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 이 영상은 아마 조회수가 많이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경험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컨텐츠를 그 종종 찍어갈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웃음) 제가 충격을 먹었던 지금의 저를 잊게 해준 계기가 된 영화가 바로 배틀로얄입니다. 지금이야 정말 흔하디 흔한 소재로 쓰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뭐 서로 죽이고 죽이는 뭐 그런 소재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그 장르의 뭐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극 중에서 쿠리야마 치야키 씨는 진짜 쩔거든요. 아, 이러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영화 리뷰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혹시나 일본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언젠가는 그런 추천 영화 리뷰도 할 수 있을지도. 그럼 다시 한번 쉬세요.